밥을 못 시켜서. 아, 추워. 나가. 사람 너무 많은데? 또 가지? 아, 좀만 앉아 계실게요. 이런 난리가 없어. 진짜 너무 바빠요, 여러분. 왜 이렇게 바쁘지? 진짜? 오늘 아예 촬영할 시간이 없었어요. 제가 컴퓨터 망가졌다고 그랬잖아요. 그 모니터 화면이 안 켜져요. 모니터 어댑터가 망가져서. 그래가지고 약간 좀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. 환자분 접수도 해야 되고 수납도 해야 되고 전화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모니터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정신이 완전 지금 어디 가 있어. 아직까지도 어디 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좀 됐거든요. 안 된 지. 빨리 고쳐야 되는데. 오늘 지금 야간 때 오시기로 하셔가지고 다행히 내일이면 아마 될 것 같아요. 밥이나 배고파. 치즈가 묻어가지고 떡이 됐습니다. 이거 아까 배고파서 사자마자 뜯어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생선 껍질 있잖아요. 거기에 이 와사비 마요 가루를 막 넣은 맛이에요. 약간 맥주 안주로 좋을 것 같은? 단백질이 13g이라길래 사봤습니다. 맛있겠다. 오늘은 오전 반차라서 토스트를 시켜 먹었어요. 원래 8조각 있었거든요. 근데 3조각은 너무 배고파서 먹었습니다. 커피도. 왜냐면 사실 빨리 할 거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아, 네, 그 잇몸 치료 그 하셔. 네. 금요일 날 12일이요. 어차피 그 잇몸 치료 첫 번째 단계니까 남자 원장님한테 받아보시고 그 다음 진료부터는 여자 원장님한테 진료 받으시는 건 어떠세요? 근데 이제 사실 금보다는 깨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금도 사실 달았잖아요. 이게 원래 제일 강도가 높은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좀 깨질 수 있어서 그런 거 생각하면 금이 제일 나으실 거예요. 네, 어떤 상담 원하실까요? 아, 오스템은 저희가 BA 제품 하고 있고요. 네, BA이고 그거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. 네. 아마 네, 그좀 그래도 뼈이식은 또 원장님마다 좀 소견이 달라서 최대한 네, 또 많이 들 수도 있다는 거는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감기 조심하세요.
제가 처음으로 로켓 배송을 시켜봤거든요. 요거 식빵 하나 오는데 이렇게 큰 가방이 와버렸네. 냉동 대파. 과연 요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. 냉동 대파랑 그다음에 저는 여기 그릭데이 여기 요거트가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샀습니다. 아, 원장님한테 그거 얘기해야 되겠다. 참. 네, 저희 인내이 임시로 붙인 거 떨어지셨어요? 네, 좀만 앉아 계세요. 저희 펌이 탈락하신 환자분 대기 중이세요? 이건 아니요, 이건 초진 차트라고 해서 저희가 뽑아드릴 수는 있는데, 아니요, 보통은 회사마다 다른데 임플란트 보철물이 올라가야 주는 경우가 있어요.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, 임플란트가.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서류 떼오시는 분들은 내가 임플란트를 다 하고.